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아름답게 우리들에게 기억되는 것, 그의 마지막에 그의 인생이 아름답게 잘 마무리가 되었어요.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, 저는 마지막을 잘 살아내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. 죄송합니다. 저는 나이가 많지 않은, 그렇게 많지 않죠. 제 마음의 꿈이에요. 은퇴도 잘 하고 싶고,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갈 때도 잘 죽고 싶고. 여러분들의 삶이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건 하나님 앞에 잘 살다 잘 죽는 겁니다. 사실 우리가 너무 축복에 겨워서, 복에 겨워서 갈망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들이 쉽게 욕망에.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기도한 게 뭐냐면, 하나님이시여, 하나님이시여, 내가 여호와를 갈망하여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저에게서 주시고 저에게서 떠나지 마시옵소서. 그게 다윗을 마지막에 합한 사람으로 만들어줬어요. 오늘 다윗의 시리즈를 마무리합니다.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시여, 하나님이시여,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.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합니다.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서 쓰러졌으나 다시 일어서는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.